너무 좋다. 저런 데서는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의 이름은 길윤정이고요. 새롭고 자극적이고 그런 연애를 항상 찾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안승현이고요. 이제는 좀 제가 더 좋아해서 진짜 가슴 뛰는 그런 연애를 해보고 싶어요. 제 이름은 최송현입니다. 그때껏 너무 소극적으로 나를 좋아할 것 같은 사람만 좋아하는 그런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최효주입니다. 잊고 지냈던 사랑에 대한 감정을 좀 되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. 강경호라고 합니다. 저는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. 김승준입니다. 한 사람과 즐겁게 오래오래 그런 연애를 꿈꿉니다. 이성현이라고 합니다. 저를 집에서 끄집어내 줄 수 있는 매력적인 이성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. 이승재라고 합니다. 처음부터 꽂히는 그런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. 와, 저거 잠깐만 저 저 뭐죠? 생각지도 못했다. 아, 저걸 차고 있는 거야 이제? 충격적이다. 지금부터 체인 매칭을 시작하겠습니다. 체인 선택은 랜덤입니다. 와. 아, 처음에 랜덤이네. 어떡해. 아, 나 룰이 너무 궁금하다, 이게. 얼마나 떨릴까, 지금 누구랑 될지. 체인 연결 후에는 해제음이 울릴 때까지 절대 해제할 수 없습니다. 절대도요? 저 옆 팀인데요. 은근 재밌을 것 같아요. 솔직히 아직까지는 상상이 안 가요. 진짜 사슬로 이렇게 엮일 줄은. 오늘의 체인 커플이 연결되었습니다. 와, 놀랐어요. 와, 이거 진짜 리얼이다. 나랑 됐을 때 어땠어? 너부터 얘기해줘. 너는 첫인상이 누가 제일 좋았었어? 너. 뭐지?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? 이런 거? 아, 나 관심 그래. 있는 사람 생각이 그렇게 막 괴롭히고. 그럼 관심 있다는 거야 지금? 어? 오, 어머나. 어머머머. 새 걸음마, 새 걸음마. 아, 너 빼면 안 돼. 아, 너 빼면 안 돼. 어. 무의식 중에 나왔어요, 그죠? 뭘 것 같아요? 그. 우와. 몇 살 같으세요? 저 아니요. 어? 뭐야? 진짜? 와, 나 근데 진짜. 많이 놀랐어요. 이번 체인 선택은 색깔 매칭입니다. 같은 색의 봉투를 선택한 체이너들이 커플이 됩니다. 효주 씨랑 엮이고 싶었어. 효주만 궁금합니다. 경우 씨가. 경우 오빠요. 오. 와,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긴 있었나 보네.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. 기대 반? 걱정 반? 그래도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. 뭔가 알 수 없는 기대감? 진짜? 네? 어, 그냥 이유가 없어. 그냥 뭔가. 근데 저런 솔직함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. 뭔가 좀 특별했어요. 되게 뭔가 심쿵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. 흔들린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천국이다 진짜. 우와! 설렜어요.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이 최고 행복한 것 같아요. 진짜 연인처럼 보여요 지금. 꽃 머리 한번 꽂아보고 싶다. 어때? 이거 지금 이틀째 맞죠? 좀 다정다감하신 스타일이라 좀 더 마음이 갔습니다.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나? 제 체인을 걸 사람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면 체인이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 씨인 것 같습니다. 어? 어? 어?